자, 여러분, 오랜만에 개구장이 수환이 놀러 왔고, 또 오늘 오후에는 내려갑니다. 저 친구가 주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오후에 올라왔다가, 수환이 밑에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돌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난닝구 형님이 요즘은 흔치 않은 이 그 콩나물밥을 해가지고 대충 한 끗 떼우자 이러셔가지고 왔어요 지금. 아, 이번에 아주 꿀팁이니까 고생했다가 칭찬이 아주 잘하네. 체력이 대단하다고. 양념 끓여야 돼. 양념 끓여야 돼. 아, 형님 이거 좀 덜어줘요. 그래? 많아요. 네. 네. 어쩐 얘기에 뭐 방송하느라고 입 갖다가 뭘 좀 먹었더니. 예, 예. 됐어요. 먹고 가서 끝나야지. 오늘 집에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좀 뭔 냉장고에 엄마가 넣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내 좀 버리고 좀 버리고. 아이고, 시원해. 호호. 혼자. 가득 화나야지, 그냥 가 혼자 났네. 야,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네. 아니, 이거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거야? 응, 네, 그럴 것 같고. 여기네. 아휴, 물이 있네. 이것도 뭐 넣어서 비벼라, 이런 얘기인가, 이거? 아침은 조금씩 먹고 가야 돼, 이천. 급하게 먹느냐고. 고소 안 씹어먹는 거 보니까. 이거 그래 가지면 안 보이지 않아? 카메라 가죠. 이쪽으로 오는 자리죠. 어느 거? 이쪽으로. 여기 오시면 돼, 여기 형수 여기. 네. 여기 오시면 돼. 야, 여기 오세요. 아이고, 아침을 한 숟가락 좀 먹고 다녀야 돼. 어떻게 내 칭찬보다 형님 칭찬이 더 많아? 연세도 있지, 대단하다. 물도 천천히 먹어. 많이 마. 뭐 별로 힘도 안 들더라면. 아, 아이고. 그거 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그거 못 올라가는데. 이제 고로쇠 물이 좀 나와요? 생각해 어딨어? 물은 나올 거 잘하면 안 되는데 목욕하고 읽어줄게. 저기다 한번 불러볼까요? 할아버지 가겠네. 피노키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를. 아버지인데? 응, 아버지 맞아.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응, 아버지 맞아. 피노키오 아버지. 복장을 좀 사오고. 저녁에 저 올라왔다. 콩나물 왔다. 낮에도 또 비어 먹어. 25만 6달 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크쳤다. 6천 같은 밥 먹고 가. 머리 좀 들어 아들도. 급하게 먹다 보면. 해야지. 그리고 내 돈도 하고. 천사. 내 돈도 하고. 이번에 그 형님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뭐야? 조회수가 그 전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지금 무대에 좋으니까. 옆에 천사? 네, 강인이나요, 강인이나. 근데 낯이 좀 굴러댕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 갖다 드려야 돼. 아, 그것도 이렇게 누워서 못 쓸게. 살짝 올렸어야지. 안 뜨는 거 있지 뭐. 브라인다로 확 갈아가지고. 그 집에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를 해야 되는데 낯이 없어. 지금 아이고 열개 보면 여기 있을 거야.
안으로 좀 집 내 안팎을 좀 정리 좀 해야죠. 아유 얼마나 지저분한 건데. 일단 좀 비단 건데. 어디에? 도라에서만 하나 있으면 꽂을 수 있겠어요, 그거. 하이 풀리면은 그렇게 가지고 도장 쳐가지고. 좀 이따 먹여가고 떡국 구워줘? 씻어가서? 떡국도 구워야 되는데. 설거지하고 떡국도 씻어놓을게. 목욕하고 떡국도 구운 거 먹어. 그 다음에 가면 발을 갖다 한번 더 배웠어요. 어? 뭐? 응. 배를 한번 깎아. 아니. 배가 좀 잘라갖고 옵니다. 아니, 안 맞다. 그렇게 굉장히 많네. 여기 반 잘라내야 되죠. 넌큰가. 딱 맞게 자르면 넌 것도 아니죠. 길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 좋긴 좋지. 이거 만드는 거. 그 사람은 그냥 거기로 올라가면 등 뺏겠다 내려오려고. 아유 이거 말도 못했어. 우리가 이제 길을 쳐가지고 오늘 또 누가 올라가는데 아마 한결 나을게요. 형님이 길을 쳐가지고 조금 전에 누가 올라간다고 뜨던데. 아닌데 거기들은 좀 해야 된다. 거기 다리 다른 사람들 안 해요. 형님이나 되니까 우리 알뜰하게 이 내지. 국가 사람들이 완전 그냥 배우라고. 그, 뭐, 마이크 박아야 된다 그러더니, 그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뭐? 마이크 뭐 박아야 된다면. 안 걸려. 그 지금 다 박았고, 빈 건 네 개만. 좀 이따 요거 좀 합시다. 해야만 좀, 그 지금 다 걸쳐서 잘라갖고. 그것도 뭐 해놓고구나. 밥을 먹어야 돼서 하나 점심은 또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서 오늘 웬일이야. 한결 성숙해졌네. 말길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야 학교 댕기 아직 안 댕기죠? 6개월에도 가면 애절교육 같은 걸 할까? 이거 기본적인 거.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조한아. 이조한. 이조한. 길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 이거 봐봐. 손을 들고 가.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봐. 할아버지 배우게. 할머니들도 이거 손 들고 가. 할 수 먹어, 할머니들도. 수아.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다 그렇게 하니. 그 두 개 올라가서 나무 좀 반동만 갈 적에는 손을 안 들어도 되지. 한의원에서 내려갖고 걸로 모노레 아니 엘리베이터 타는 데로 가니까 갈 적에는 손 들 필요가 없어. 좀 못 자게 그 나무. 왜요? 바짝 마르면 몰라도. 작은 비누 닦아야 돼요? 응. 오늘 작은
잘라가고 다 잘라버린다. 아유, 이거 탄 거 아니야? 아니, 잘라가지고. 이거 끼고 장갑, 그거 나무 넣었어? 그거 안 되지. 자, 여러분, 아침에 네, 오랜만에 콩나물 비빔밥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네요. 끼는데 네. 지장 없다. 아, 이게. 어디다 갔어? 아, 끼는데 지장 없어. 어, 모양이라 생각해. 그치. 할아버지 장갑이 정확하게 표시가 났다. 그, 뭐, 전기, 그, 이거는 그렇게 안 있어. 전기, 그, 충전하는 장갑 있잖아. 아, 어, 그거는 진짜 타면 안 돼. 그거는 비싼 거야. 이거는 그렇게 터터 무늬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래도 비싼 거 아니야. 무늬야 터터. 자, 형님 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이제 산골 집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아주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 나무가 빠지니까 금방 마르네. 자, 오늘은 집에 이렇게 저 이런 저런 일도 좀 하면서 아,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 벌써 그게 나오네. 산나물 같은 게. 이게 그, 이게 뭐더라? 톱밥을 이렇게 갖다 쫙 깔아놨네. 걸렸나? 아, 걸렸네. 자, 올 겨울은 눈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땔감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은 올 겨울에 두 그루마 정도만 받으면 또 겨울을 나지 않을까.
먹고 살려고 해. 오늘도 터럭에서 나온 진도 오늘 좀 정리 좀 하고 비 새는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자재를 이렇게 잔뜩 사다 놨는데 오늘 작업이 가능할지 한번 올려다 보고 늘 이렇게 바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고물상에서 굴뚝 옆에 요런 걸 딱 잘라 가지고 딱 끼우면은 절대 비가 셀 일이 없거든요. 요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고. 이 고물상에서 사왔는데 굴뚝 옆에 부분이 자꾸 이렇게 저 열기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오늘 빨끈하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그 이런 것도 전부 집에 산골집에 이 보강하는 데 쓰려고 고물상에 가서 뭐 1,000원도 주고 1,500원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다 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80장인가를 사다 놨는데 80장. 아, 오늘 올라가 가지고 한번 이게 작업이 시작하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데. 아이고, 물 하나는 하여튼 끝내주네. 물은 물. 오늘도 바짝 서둘러야지 할 일을 하지. 아직 봄이긴 하지만은 조금만 의의 하면은 올라가서 어디서 비가 새는지 한번 제일 성가신 게 집에 비 새고 뭐 이런 건데 어디서 도대체 비가 새는 거야? 여기 새나? 여기다가 그거 끼우려고
소댄을 사왔는데, 아, 여기 새는구나. 아, 이거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가 어디 새는지. 여긴 새는 데가 없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 새는 데가 없어. 아, 이런 데가 썩었구나, 이거. 응? 이런 데가 썩었어. 여기가 문제란 얘긴데. 아, 여기가 썩었네, 여기. 아하, 여기 사는구나. 여기 여러분 사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요 틈새로 사는 거지. 일단 여기네. 아, 여기도 사갔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긴 끼었으니까 안 세고, 여기도 괜찮고, 요거 좀 갈아주고, 요거 두 장 갈아주면 일단 안 셀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디서 비가 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집 주변에 있던 눈도 다 녹았고, 여기도 이제 봄이 오니까 창문을 좀 확 열어놓고. 이거 난닝구 형님 집. 아이고,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집 이런저런 그 일을 좀 이렇게, 밀린 일을 좀 하면서, 그 냉장고에 쓰잘데기 없는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좀 갖다 버리고 한번 집 주변의 일을 오늘 깔끔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연탄재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일요일까지 나가서 뭐 먹고 살겠다고 내가 빠지게 돈 번다 이런 것보다는,